방위산업청의 대전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방산업이 대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화 등 국내 대표적인 방산 대기업들도 대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 종목인 K-방산 무기의 새로운 생산 기지를 꿈꾸는 대전의 잠재력과 함께 풀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양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폴란드 정부는 한화와 현대로템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만든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이른바 K-방산 3종 세트 도입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여 년간 세 차례에 걸친 수출액이 무려 20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맞물려 방위사업청 이전은 대전이 새로운 국방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고의 국방 R&D 인프라를 갖춘 대전에 방사청 등 국방산업기관들이 모이는 직접 효과를 바탕으로 드론과 AI 등 미래 첨단 무기 수출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방사청이 내려오면서 국방 핵심 기관들이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 포진되는 형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장점이 되겠죠.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지난 6월 드론 특화 방산 혁신 클러스터로 선정된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에는 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공까지 아직 4년이나 남아있지만 벌써 부지 면적 대비 3배에 해당하는 170여 개의 방산 기업들이 이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한화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방산 대기업들도 대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는 대기업이 세 군데 있습니다. 조만간 금년 가을에 아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인한 안산 국방산단 승인 절차 지연과 대전시와 방사청이 이견을 보이는 방사청 이전 부지 선정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방산업의 컨트롤타워인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계기로 대전이 K-방위산업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